아이고 시원하다. 씻었더니 좀 살 것 같네 얘. 어깨가 뻐근한 게 우리 여보 안마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달자씨 아마 그럽니까? 저 대봉씨 저 대봉씨한테 할 말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인데 이래 분위기를 잡십니까? 말해 보이소. 우리 헤어져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대봉씨랑 사는 게 지겨워져서요. 그러니까 저랑 좀 헤어져줘요. 응?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쟤한테 화난 거 있으면 말해 보이소. 그래야 지가 용서를 구하든 뭐 잘못한 걸 고치든 할 거 아닙니까? 대봉 씨한테 화난 건 없어요. 단지 대봉 씨가 싫어졌을 뿐이에요. 남녀 사이에 헤어지는 이유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달자 씨, 우리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냥 남녀 사이랑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지대로 말해보이소. 아무튼 저는 결심 섰으니까요. 대봉 씨도 마음 정리해 주세요. 아니, 달자 씨! 좀 해봐요, 네? 달자 씨! 달자 씨, 갑자기 대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불쑥 헤어지자고 하면 지가 순순히 뭐 그라입시도 이럴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머, 두 사람 헤어져요? 아,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보이소! 대봉 씨가 뭐라 하든 제 결심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대봉 씨랑 헤어질 거예요. 달자 씨! 대봉 씨! 진짜 바람 폈어요? 바람 예? 오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득 아이소. 괜히 우리 부부 사이에 끼지 말고. 괜히 끼다녀. 대봉 씨가 안 핀 거면 우리 수인이 고모가 이렇게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봉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수인이 고모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랑 얘기해요. 들어가요. 달자 씨. 어, 저리 비켜요. 어, 고모. 아 미치고 진짜 팔짝 뛰겠네 진짜. 바람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바람을 폈다 뭐 이 말이가? 어? 자네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어? 형이 뭐 조심이고. 뭐야 이거? 벌써 혼자 술 좀 했는데 자네 무슨 일이 있어? 아 설마 달자하고 싸운 거야? 아, 싸우겠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고 적당히 해 적당히.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 아 안 싸웠다니까 얘. 그러니까 깜짝이야. 아, 이 사람은 아니면 아니라 그러지 뭐 이렇게 성질을 부려. 아 나 이런 참. 어? 아휴.